아, 나오네요. 아, 일단, 아,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저를 혹시 뭐, TV에서라든지 보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계시나요? 여기 앞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실 줄 알으셨어요. 네, 뭐,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단지 그냥 요리를 이제 하면서 즐기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이틀은 뭐 한식 푸드 디자이너라고 하고, 나는 한식이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잘, 좋게 이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나오나요? 네, 역시. 여기 앞에 있군요. 요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요리는 주부가 하는 일이다. 한식보다 외국 음식이 더 우월하다. 한식의 세계화는 불가능하다. 퓨전 스타일의 한식에는 거부감이 든다. 등등.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화두, 스스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항상 저만의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제가 15분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남자, 한식 푸드 디자이너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다들 저기 자식들을 둔 아버지라면은 딸을 둔 아버지를 두고 딸바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요리바보라는 타이틀에 올릴 것. 요리에는 은혜안이기 때문에 제가 참 바보스러울 정도로 요리밖에 모르죠. 그래서 카라가 누구인지 요즘 시대에 정말 뜨는 가수라든지 어떤 노래가 유행을 하는지 제가 아는 거는 강남스타일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노래밖에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좀 좁아요. 눈이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저만의 수단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독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남다름이라든지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남들보다 비싼 곳에서 그다음에 잠을 자더라도 남들보다 우아하고 특별한 곳에서 옷을 입어도 남들보다 색다르고 개성있게 입으려고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건축과 패션도 제가 생각하는 요리의 철학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인 예 해체주의적 디자인 철학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해체주의적 디자인 철학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뭔가 외식을 하기 위해서 맛집 검색을 하시겠죠. 검색을 하고 그 레스토랑 들어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올 때 나도 한번 이 음식을 집에 가서 특별한 날에 누구한테 어떤 대상에게 해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됐을 때 뭔가 시장을 보러 가시겠죠. 시장을 보시고 앞치마 질끈 메고 주방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때 아마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었던 레스토랑의 음식에 있어서 명확한 맛이라든지 명확한 재료들은 하나 둘 찢어놓고 발겨놓고 띄어놓고 어떤 해체 작업이 해체적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환경적인 변화.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전문적인 셰프와 전문적인 어떤 그 설비와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요리사들이 쓰는 셰프들이 쓰는 재료라든지 그런 공급업체에서 받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시장에 가서 하기 위해서는 마켓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장 동네 어떤 동네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재료를 수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주방 어떤 큰 그런 뭐 컨벡션 오븐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주방에서는 작은 어떤 오븐, 그다음에 작은 렌지 등에서도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재료에 대한 컨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바뀌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지 못할 바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넣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바꿔야지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를 합니다. 그 재료가 없으면은 그냥 다른 재료로, 뭐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새롭게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요리에 접시를 두고 세팅을 할 때는 그 날의 특별한 어떤 성격에 따라가지고 뭐 서프라이즈가 될 때면은 좀 더 이렇게 멋있게, 그 다음에 뭔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고백을 해야 될 때는 뭔가 좀 로맨틱하게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의 창조적인 디자인, 하나의 새로운 나만의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노스텔지아적인 감성과 한식적인 표현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한식 요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리사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단계라든지 제가 한식에 대해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뭐 확장성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음식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자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플러스 M 플러스라는 어떤 타이틀은 뭐냐면은 어떤 요리가 있습니다. 뭐 스시라든지 김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파게티, 피자 등등 여러 가지 외국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있었던 어떤 거부감이 없으시죠? 그냥 너무나도 아니 당연하게 실이 더 많이 변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된장찌개, 우리의 김치찌개는 어떠신가요? 그냥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이기를 원하시고 된장찌개는 된장찌개이기를 원하실 겁니다. 변화도 되는,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면적인 부인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치찌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세 가지 형태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제가 세 가지 형태로 보여드린 요리의 핵심은 변화와 재탄생입니다. 새로운 프리젠테이션하고 어울리는 미화, 그리고 오묘한 맛에서의 명확한 맛으로의 전환입니다. 찌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들이 10가지, 20가지가 어울려서 하나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맛으로의 전환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도 한식이다 라는 셰프들의 주체적인 확신과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밝힐 겁니다. 습 개념하고 김치찌개 볶음, 김치찌개 밥. 좀 더 멋있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뭔가 좀 더 큰 반전을 주기 위해서 밥, 스프, 볶음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조명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가 캣그룹이라는 노래인데 직역을 하자면은 고향 느낌을 색다른 뜻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노래가 나오는 그 시간이 한 3분 50초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김치찌개가 세 가지 스타일을 바꿉니다. 근데 뭐 오늘은 제가 요리 시간을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한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이쁜 그릇들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료들을 세팅하고 리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요리 같은 경우는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3분 50초 잘 되실래요? 3분 50초. 웬만해서는 요리를 저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익힐 수 있는 것들은 다 익혀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혹시 티슈 같은 거 있나요? 혹시 티슈라든지? 죄송합니다. 몇 분 남았죠? 3분 동안 해야 끝났나요 벌써? 아 이런 시간 오버한데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부탁할까요? 예 다른 음악 있으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음악은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습하고 그 다음에 밥 동물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 저 요리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적 처음인데 아 진짜 됐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릴게요. 없나봐요, 음악이. 네. 그러면은, 이번에 만들어낸 것은. ¡Gracias!
자, 아, 벌써 3분밖에 안 남았네. 전 일찍 끝날 줄 알고 이걸 드셔보실 분들을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드셔보실 분 계시나요? 뭐 드셔보시겠어요? 세 개 중에 어떤 거 드셔보시겠어요? 밥하고 습하고 볶음. 맨 첫 번째가 저희 걸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같이, 예, 김치하고, 그거, 청경채하고, 이렇게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겠죠? 네. 맛있는 소리가. 아,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찌개 맛이 나네요. 김치찌개인데 뭔가 새로운? 아, 뭔가. 알겠습니다. 참, 큰 산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예. 저는 참 요리하는 만큼 자신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이렇게 참 떠는 것도 참 몇 년 만에 이렇게 요리 만드는 자리도 참 떨고 저답지 않네요. 오늘도. 퓨전 음식의 본질은 동양과 서양의 어떤 음식의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그런 프레젠테이션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융화, 조화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향과 맛을 극대화한 창조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분야가 퓨전이라는 분야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시아에서 그 퓨전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지금에 와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 변화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한식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식의 진부가 아닌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 왔습니다. 저 세 가지 음식을, 결국은 그냥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한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영역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한식을 디자인하라. 디자인. 한식만 디자인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가치를, 한식에 대한 위대함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새롭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리한 표절자냐, 한식의 선구자적인 표현가냐라는 결론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음식의 트렌드는 바뀌고 세상도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도 바뀔 겁니다. 한식의 디자인 또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는 자신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디자인, 서로 간의 이해. 만드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 잠시 머리가 헷갈려. 예. 서로 간의 이해가 만드는 사람들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이해인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 된다면 한식의 세계와 그리 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